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슈룹 11화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었네요. 이제 세자빈을 선택하는 일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2화 예고에서 윤청아가 말한 처녀단자는 왕비나 세자빈을 간택할 때 그 후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적은 단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자빈 지원서이죠. 윤청아는 공식적으로 성남대군의 아내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세자빈은 삼간택 제도로 치러졌습니다. 이 제도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삼간택 최종 선발에서 세자빈은 대부분 대비가 결정한 것입니다. 12화 예고에서 대비는 성남대군에게 최악의 신부감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사를 날립니다. 대비는 여전히 성남대군이 세자가 된 것이 매우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단순히 심통이나 부리려고 성남대군에게 이상한 신부감을 맡게 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계획이 있겠죠. 대비는 청아를 성남대군에게 엮어줄 것입니다. 왜 대비는 수많은 신부감 중에 청아를 딱 집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아가 윤수강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정확한 답은 윤씨 집안 사람이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병조판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10화에서 대비는 태소용과 보검군을 마치 소모품처럼 쓰고 버렸습니다. 이때 윤수강이 말했죠. 나도 다 쓰면 버릴 것이냐고요. 윤수강은 자신의 윤씨 집안이 초전 박살이 날 때도 혼자서만 병조판서라는 아주 강력한 벼슬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배신자란 뜻이죠. 슈룹 4화에서 매파들이 병조판서 윤수강의 장녀는 믿고 거른다고 나왔죠. 청아의 성격과 건강 상태 때문에 그녀를 기피한다는 말도 맞지만 윤수강은 조정에서 알게 모르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신의 전문가 윤수강의 눈으로 봤을 때 대비는 자신보다 더한 인간이었겠죠. 이제 대비의 입장에서 청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윤씨라 패비 윤왕후와 엮는 것이 쉽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윤수강은 나라의 병력을 좌우하는 위치이니 대대적인 역모를 꾸민다는 그림을 그리는데도 매우 수월하죠. 대비는 결국 윤청아, 윤수강, 윤왕후와 성남대군을 한데 묶어 역모를 꾸몄다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 추악한 음모에 성남대군과 이마령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마령은 대비의 계획을 결국엔 눈치채겠지만 성남대군과 청아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사이여서 많은 고심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령은 자신이 가진 큰 슈룹으로 고기인과 태소용을 씌워줬던 것처럼 윤청아도 따뜻하게 안아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매너와삽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마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슈룹 12화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